맞아요? 어, 맞아. 내 몸뚱아리 정도 되면은 모든 가빠가 잘 안 맞아. 살도 빠졌잖아요. 한 5kg밖에 안 빠졌더만. 우리 또 거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쩌란가 모르겠는데 5kg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티가 많이 안 날 뿐이야. 그래서 신발도 조금 커진 것 같고. 한 10kg 빠지면 큰일 나 보겠네. 자, 한쪽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알지? 이거 패션이거든. 자, 반갑습니다. 거진이 여러분들,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보이시죠? 오늘 뭐 굉장히 멀리 왔습니다. 여수에서 약 450km를 달려가지고 임진강에 왔습니다. 임진강 하면 누구야? 청년어부? 그러지. 한탄강이 아니라 좀 아쉬운데. 요즘 임진강에서 여러분들 조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임진강에 왔습니다. 근데 임진강에 지금 뭐가 나오느냐? 아주 4월에서 한 6월 달 정도 되면 굉장히 맛있는 어종이 나와. 그게 뭔데요? 나도 말 안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직접 우리 전문가를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한탄강 청년어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또 이 동생을 만나려고 진짜 멀리까지 왔어요. 근데 요즘에 조업이 굉장히 또 잘 된다면서. 요즘에 좀 강 나오기가 조금 좋아요. 아, 아니 뉴스에 나오더라니까. 아, 그래요? 아니 올해가 풍년이라고? 어, 맞아. 진짜 풍년인 것 같아요. 엄청 나와요. 엄청나게 나온다니까. 가서 엄청나게 한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히리. 어, 아시네. 확실히 배가 조금 아쉽구만. TV 까지면 바로 들어가 버려. 어, 근데 완전 젊어 보여요. 그리고 나한테 옆에 있으면 다 젊어 보여. 지금 문제가 나요. 박 PD, 여기서 강 건너고 조금만 가면은 북한이래. 지도 보니까는 개성이랑 굉장히 가깝더만. 뚫려 있으면 30분이면 가겠어. 예쁘다. 예쁘더라. 네, 어제 좀 비가 와가지고 근데 물 색깔이 조금 탁해졌어요. 제 배는 저겁니다. 아, 저 끝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제일 막내라 제일 멀린 데다가. 먼저 타시겠어요? 신발 신고 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신발 신고 타셔도 돼요. 아니, 신고. 아, 신고. 나 뭔가 했네. 이러고 얼마나 나가요? 저희 이러고 한 10분 정도 나가면 돼요. 어, 솔찬히 나가네. 좀 위로. 엔진 뒤져 불구만. 조업을 많이 나가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인데 여기는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가장 민물에서 비싼 어종을 잡으러 가면서 가장 배가 작은. 오, 함부로 움직이지 마요. 나? 네. 나 때문에 꺼진 거 아니잖아. 아니 아니요. 아, 놀래라. 아, 요즘 모터가 좀 이상해. 뭘 좀 낚시 잡는다더만 모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왜 이래? 나가도 돼요, 오늘?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적응되면 괜찮아져, 얘가. 예열이 돼야 되구만. 됐습니다, 이제. 좋았어. 괜찮아졌어요. 자,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 이거 임진강에서 조업하는 거는 허가된 어부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봐볼게, 곽 PD.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하늘인지를 모르겠구만. 너무 무리해서 땡기지 마소. 네. 신호 꺼져볼게. 아유, 막 신비해. 뭐 어디로 빨리 들어가 볼 것 같고 그래. 오, 진짜 그러네. 카메라로는 안개가 다 안 나오잖아. 근데 와, 막 빨리 들어가 볼 것 같다. 내가 어느 어부보다도 끔하구만. 근데 얼굴 포스가 어촌 개장이야. 자,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어장이 상강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멍이 세 개란 얘기지. 벌써부터 그 엄청난 것들이 막 뛴다요. 오, 있어요, 있어요. 오, 있다. 오, 가물치도 있어요. 겁나 큰 것도 있는데?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한탄강을 포기하고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이거지. 그래, 자본주의니까 세상은. 여기 강 경계로 건너편은 연천. 아, 여기 연천이요? 파주에만 치는 거죠. 파주에 있으니까 허가가. 대박이네. 나 몰랐네, 이거. 이거 그냥 다 파주인 줄 알았네. 여러분들은 운이 굉장히 좋으신 겁니다. 첫 그물에 벌써 대상어종이 보여보구만. 나 뭐 도와줄 거 없는가? 괜찮습니다, 지금은. 자, 와, 나왔다. 쏘가리예요? 오, 쏘가리다. 고급 어종은 다 있네, 여기에. 지금 금어기예요. 아, 금어기요? 네. 근데 씨알이 상당히 좋은데? 상당히 좋은데 아깝다. 아, 이게 5월 1일부터 6월 10일인가 15일까지. 자, 여러분들, 요 녀석이 민물의 황제입니다. 근데 금어기랍니다, 지금. 근데 여기 엄청나게 비싼 고기인데 맛있고. 호피무늬. 회로 팔면 한 18만 원 정도. 아, 와, 씨.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방생할게요. 우이! 와, 가물치도 있고, 민물장어도 있어. 뭐 돈 좀 된다는 것 때문에 다 호피문이야. 야, 멋있다. 스네이크 좋은데. 어, 조심하시죠. 응. 조심한다고 아예 안 맞아보니까. 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의 대상어종. 빠라바, 빠라바.
완전 비싸해. 황복입니다, 황복. 근데 왜 황복이 여러분들 참복가인데 왜 참복가냐? 얘들이 점이 다 커. 참복가들이 덩어리에 이 황 웜에 금색이구만. 노랗다. 독이 올랐다는 거지. 근데 확실히 까치복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덜 거칠거칠하네. 먹을 만해요. 아, 먹을 만하지. 작년에 먹을 게 엄청 맛있대.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차차 더 설명을 드리면서 어장을 한번 걷어볼게요. 어장에 뭐뭐 넣어? 거기에 이제 장어랑 황복이랑 저기 가물치요. 이거 잡어는? 그거는 이제 부어주세요. 그냥. 잡어는 전혀 일자 안 챙겨오고만. 참깨가 낑겨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거 참깨입니다. 참깨. 암컷. 오이. 자, 여러분들 이제 황복 같은 경우는 바다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포구들이랑 다르게 민물에 와서 산란을 합니다. 민물에 산다는 게 아니라 민물에 와서 산란을 해. 그러면 또 이제 커서 치어들이면 어떻게 해? 또 바다로 거기 나가는 거야. 거짓 뭐 장어랑 비슷하지. 장어는 나가서 산란을 하고 오잖아. 얘네들 들어와서 산란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 또 입에도 들어오는 거야. 그분을 타고 당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물이 조금 세긴 해요. 근데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네도 약을 좀 파는구만. 밑밥 좀 깔았습니다. 밑밥을 좀 깔고만. 와, 많다. 겁나 아픈다. 또 쏘가리가 있네. 안 봤으면 좋은데. 보면 아까워요. 지금 민물에서는 쏘가리가 비싼 거, 황복이 비싼 거? 황복이 비싸죠. 황복이 비싸지. 근데 저렇게 아까처럼 큰 거는 더 비싸요. 쏘가리가. 뭐 솔찬이 뭐 많구만. 오, 잘 들어오네. 근데 각피디 이거 황복도 쑥놈이랑 암놈의 차이가 있더만. 홀쭉한 게 이게 쑥놈이에요, 이런 거. 아, 그게 쑥놈이고 크다. 예. 쑥놈이 이리가 있어가지고. 쏘가리는 여러분들 살려줄게요. 아주 뒤져볼까? 자, 황생이. 자, 나머지는 어창으로. 이거 쑥놈. 이것도 쑥놈. 왜 하나도 벌어진 게 없지, 똥구녕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하나도 필요 없어요. 다 방생이에요, 여러분. 제일 물이 빠른 것이 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황복 그물. 이거는 작고기 그물인데, 황복 그물인데, 그건 엄청 크거든요. 쟤네 왜 저렇게. 애기 힘들게 지금. 요갈라. 그님 잘 잡네. 자, 여러분들, 요번째 어장 중에 삼각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세 개를 봐야 된다고, 구멍을.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어장에서는 마지막 구멍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삼각형으로 된 통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겁나 많다. 난리 나붙다. 많다. 좋다. 네, 돈 벌었어요. 얼마 주나? 여러분들 이번 거에 좀 많이 들었네. 다 돈이네. 저희는 경매 같은 시스템이 없어서 팔아야 돈이에요. 그러지. 못 팔면은 뭐 다 의미 없는 것들 아니야. 죽으면 끝이에요. 쏘가리가 또 있다. 그래, 암컷이 이렇게 무늬 없는 것들. 파이팅! 말 잘 듣네.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암컷. 횟집에 가서 이걸 먹으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한 30만 원 줘야 될 거예요, 키로당. 그렇죠. 네, 30에서 35만 원. 진짜 민물 중에서 완전 완탑이구만. 인당 15만 원 생각하시면 돼요. 인당 15만 원. 이거 뭐지? 뭐 악어가 있는데, 박PD? 까먹었어요, 갑자기. 까먹었어. 그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것도. 너가 모르면 우리는 아예 모르는. 뭐 악어가 하나 있구만, 박PD. 그렇게 생겼네. 근데 굳이 내가 너를 알아야 될 이유도 없어. 가. 모래무지. 주댕이 보소. 흐뭇하게 생겨붙네, 박PD.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모래를 먹고 뱉고 먹고 뱉고 모래에 이렇게 들어가서 눈만 딱 나와있어. 이것도 맛있는데 오늘은 방생할게. 자, 여러분들 다 방생. 쏘가리 두 마리나 있어요. 그 지금 눈물을 머금고 방생. 까먹었지, 여기. 제가 지금 고기 잡 먹으려고. 먹자. 저거 먹어. 저거 잡아야 되는데 쟤네들이 고기 하루에 800g을 먹어요. 800g? 많이 올라올 때는 몇백 마리 올라와요. 저게 여수에도 난리거든, 지금 바닷가에도. 그 여수에 보면 장군도라고 있는데 거기 매일 겨울이요. 하도 똥을 싸우러 왔고. 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어장 보러 가봅시다. 한탄강 청년호흡의 거짐 구획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거짐 뭐 황복의 최종 거짐 종착지라고 보면 되는데 더 많이 안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산란하고 다 빠지고 나왔어요. 와, 많다. 오늘 돈 대부구만. 오이, 많아요. 좋아요. 비가 이번에 많이 왔거든요, 그 어린이날에. 물이 불면서 위로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지금 어장 지금 하나 보고 왔는데 오늘 100마리 이상 잡겠는데? 두 마리당 1kg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각피디 봐봐. 이런 것들은, 와, 암놈인데? 뱃대지만 좀 빡빡, 나도 암놈인가? 암놈이 나는 무늬가 없던 걸로 나 들은 것 같은데. 무늬가 제각각이더라고요. 아, 그러지. 그러네, 벌써 보이네. 많다. 윈치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가? 아니요, 여기 땡길 때. 아, 땡길 때?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물로 둘이 땡겨도 이게 원래 팽팽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좀 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물이 밀거나 빠질 때 꼬여요, 팽팽하지가 않으면. 오, 왜 이렇게 많지?
나 어복이 좀 있네. 그러니까요. 전문 뭐 기술을 보여준단다, 박 PD. 몇 개 없는 장비 중에 지금 하나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장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돌개가 있다면은 여기 뭐예요? 황복이 있다고 봐야지. 임진강하면 황복. 바다에서 조개나 그런 거를 엄청 먹고 에너지를 쌓아고 그다음에 그걸 먹으면 이제 테트라톡신 그 독이 많이 쌓이잖아요. 독을 엄청 품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쫄깃쫄깃하고. 황복 같은 경우는 한국, 그다음에 중국, 중국이랑 좀 나온다는데 내가 봤을 때 중국 어디서 나온지는 잘 몰라. 중국 어디서 나온가? 중국에서요.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거짓 고유 어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거 많다. 내가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줬습니다. 20마리는 되겠는데? 와 이거 거짓 다 풀려붙구만. 혼자서 그렇게 넘기는 거요? 네. 너무 많다. 힘들어도 웃음이 나지, 곽피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셋! 자. 우와. 박피디 황복 잭팟 터져붙네. 잭팟이요. 이것만 해도 15kg는 넘을 것 같은데요? 인자 어장 두 개도 다 안 봤어. 네. 세볼까? 우와. 40. 40인데. 아직도 더 있어, 박피디. 41. 46. 없어요. 와, 풍년이네. 아니, 완전 잭팟이구만. 네. 버려버려. 싹 쏘가지고 뭐가 다 있는데, 박피디 없어요. 많이 잡았다. 돈 되구만. 돈을 좀 받아야겠는데. 최첨단 기술을 한번 볼 수 있겠구만.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조류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물을 피는 거야. 그만해야겠다. 걔 부서질 뻔했어요. 오씨. 뭐 깨지는 소리가 난디? 집에는 가야 될 거 아닌가? 메인으로 한번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잡고기 잡는 그물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고 진짜 메인을 한번 보여주겠다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황복 하면은 맛이 매우 좋기로 유명한 보고 중에 하나입니다. 임진강에서는 1996년 1월부터 환경부에서 특정 보호어종으로 지정이 됐대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양식에 성공을 해가지고 여기 임진강에 올라오는 자연산 보고알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공 부화도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많이 또 방류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얘들이 개체수가 적거나 그러진 않아요. 개체수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황복 거시기래. 황복 메인 그물. 그물이 생각보다 크구만. 니꺼 아닌 거 아니야? 제 건 맞는데 위에 있는 그 말짱이에요. 저거요. 저거. 네, 어쩐지 안 올라와. 이것도 우리 마사지 선생님이 보면 죽이는 살이 나겠어. 모자 안 쓰고 또 갔다고. 내가 모자를 쓰고 얼굴 가리고 방송하면 근데 또 피부가 또 워낙 또 민감해서. 그러니까 생긴 거와 다르게 또. 이렇게. 생긴 거 뭐 거진 어촌개장이라며. 네. 배만 없지. 네. 나한테 없는 건 여러분들 배만 없어요. 정확하게 가고 있네 지금. 여기 뭐 학과대 같은 건 안 갖고 다니니까? 아 빠져서 없어졌어요. 됐다. 야, 잠깐 조금만 더 밀어줘. 왜 도망가냐 얘. 배가 도망가는 거요. 뭐가 도망가는 거요. 조심하세요. 됐다. 잡았다. 와 이거 어렵네. 물이 빨라서 그런가? 물이 세가지고 도망가는 줄 알았네 나는 얘가. 좀 이따가 일일이 손으로 이제 여기다 담아갖고 옮기는 거야 배에다가 지금 차에다가? 어 네. 아따 굉장히 전통 방식을 추구해보고만. 안 되겠다. 아이고 왜 이러지 근데? 오! 터졌다. 어디가 터져본 거요? 저게 터진 것 같은데? 안 오는 거 보니까? 비상사태예요 여러분들. 아니 그물을 이렇게 착착착 걸어놓을 거 아닌가. 저 줄 터졌다요. 아 이거 찢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약하지? 새 그물인데. 위아래 터졌어요 위아래로. 제가 속도 터져버렸구만. 이제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제가 할게요. 벌써 막 대가리를 치기 들고 난리다 각비디. 얼마나 많이 들어붙는가. 야 황복은 겁나게 많이 들었는데 그물이 터져버려갖고 좀 아쉽네. 황복 겁나 본다 각비디. 꽉 찼어요. 임진강에서 돈을 제일 잘 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셋. 우와. 야 잡어 없이 각비디 황복이야.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소름. 이거 못 세가지고 바로 그냥 구워버릴게요. 오케이. 오늘 한 100마리 이상은 잡았겠다. 여기만 100마리일 것 같은데. 여기만 100마리래. 그럼 50kg는 이따로 봐야지. 엄청 잡았네. 바글바글해. 오늘 나 완전히 기가 막힌 날이 와봤구만, 박피디.
모창이 꽉 찼어요. 여기도 삼각망이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삼각망. 그물 코가 커요. 고생했네. 아, 고생했습니다. 나가 다 했다 봐야 되는데. 아, 이 터지기도 조금 아쉬운데. 완벽했으면 딱 좋았을 건데 여러분들 어장이 터져서. 예쁘다, 예뻐. 도시락 싸갖고 놀러 오고 싶다. 근데 민간인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지. 뜯어받은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와 여기도. 다행이구만. 나는 저기다 배 대는 줄 알고. 짐 풀라 그러면 뒤져본게 차는 더 안 내려온가? 제가 내려와야죠. 아, 동기로 먼저 물을 받아야 되겠구나. 야, 물을 이거밖에 안 넣어? 전혀 앵꼬 된 것 같아요. 아, 그걸 뭐 제대로 많이 있는 게 없구만. 근데 이게 탱크가 조금 해요. 이만해가지고. 왕복 파티다. 박피 더하기를 좀 해야 되네. 14. 와, 진짜 큰 거 있다, 곽피디 막. 3kg요? 76. 아, 여러분들, 오늘 76kg가 마감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 76kg면.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 가지고 다 안 먹겠지만 맛있게 요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거짐 뭐 한탄강 아지트에 왔습니다. 거짐 38선 바로 밑에요. 건너편이래요. 건너편이요. 여긴 다 그래요, 연천은. 북한 가까워서. 어떻게 산 위에 이런 게 있냐고. 양식장이에요. 양식장? 근데 물이 그래서 항상 15도로 맞춰져 있어요. 물도 엄청 깨끗하고. 제 건 아닌데. 빌린 거예요, 이거. 아, 임대? 예, 네, 제가 형, 저기 아시는 분이 쓰라고 복 살려낼 데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넣겠습니다. 빨리 푸세요, 고기 죽어보면 안 될게. 여기에 향어도 있어, 향어. 완전 뚱뚱하지? 완전 뚱뚱하다. 송어, 저기 송어도 한번 보여줄까? 엄청 큰데?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송어가? 한 번만 넣어주시겠어요? 제가 드릴게요. 일해야지. 상태 간당간당한 애들은 다 빼버려야 돼. 신신한 놈들 다 저로 도망가 본다. 여기서 풀어줄게. 간당간당한 애들. 얘네는. 간당간당한 애들도 빼불구나. 숨 쉬고 있는데. 슈퍼 돼지다. 완전 돼지네. 돼지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진짜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왕복을 손질할까? 고고가 25년 차래. 그럼 나보다도 훨씬 잘한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 고고 따라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가니까. 사장님, 내장은 어디까지 먹어도 됩니까? 이리. 이리랑 난소랑 색깔려가지고 무거운 것도 이제 힘들게 내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서간철에 그 알이 유백색을 떠가지고 이리랑 좀 아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맛있겠다. 노릇식은 이제 떠나갔는데 좀 사기 접시보다는 좀 뜨기가 밀리지가 않으니까. 아니, 먹어보고 싶어. 자,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떠졌습니다. 얘가 먹어봐야지. 자, 여러분들 하탕한 청년어부가 하는 식당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임진강까지 와가지고 한탄강 청년어부랑 황복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오늘 또 유별나게 또 황복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서로 다 좋은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 황복 한번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먹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넣고 돌돌 말아서. 네. 이것도 넣고 돌돌 말아요. 그러지. 아니, 안 그래도 되는데. 간장 와사비 자체가 맛있다. 자,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세상 쪼기쪼기도 해보구만. 박PD, 다 먹어보기 전에 한 점 먹어볼란가? 젓가락 옆에 있어요. 와, 살짝 잠이 왔었거든, 아까. 운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정신이 바짝 차려져 보구만. 앞접수 줘, 이제 이리. 저도 이때는 황복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지금밖에 못 먹으니까. 그러지, 딱 1년에 지금이잖아. 지금 안 먹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맛이 있네, 근데. 네. 원래 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많은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스케줄이 끝나면 여러분 바로 또 여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술을 먹지를 못한다는 점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 나는 이거 진짜로 나만 먹기 좀 아깝네, 이 맛은. 친구들을 꼭 맛보여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아, 제가 밀키트도 있어가지고. 아, 밀키트가 있어? 네. 이렇게 가요. 아, 이렇게? 네. 아, 근데 이 접시가 아니고? 이 접시. 아, 일회용인가 보네? 네. 아, 그러네. 야채랑 뭐 지리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가네, 풀세트로? 네.
그럼 뭐 가격이 있는가? 지금 가격은 19만원이요. 19만원? 와, 근데 단가가 확실히 세구만. 근데 이게 복집에 가면은 1인당 15만원은 봐야 되는 거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19만원이라 그러면 좀 비싼 것 같고, 그냥 우리 거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4만원 정도를 빼주라고 15만원 정도. 내가 왜 그러냐면, 이 양식 황복을 보니까 15만원이더만. 맞아요. 자연산을 15만원에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내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거는. 좋습니다. 어찌 생각해요, 곽PD? 손에는 너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다고, 지금 상황이. 자연산 황복을 이 가격에 먹을 수는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꼭 먹어야 될 내가 100가지 음식이 있다면 얘도 나는 하나 넣고 싶네. 작년에 먹고 이 생각이 나더라니까. 진짜 또 지리탕도 완전 여러분들 예술입니다, 얘는. 지리 먹으실까요? 지리 먹어도 돼. 내가 봤을 때 많이 먹고 내가 잠이 살짝 들라 그래도 밥 때리면 있나 볼 것 같아. 그중에 밥그릇을 하나 더 갖고 온 이유가 뭔가? 알면서. 지리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밀키트가 황복회, 지리는 황복회 뜨고 나서. 그렇지, 그 뼈만 나가는 거고. 지리는 이 살 같이, 이거는 살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먹으려고 특별하게 한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나가질 않고. 지리는 이렇게 나가요. 박피진, 너도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제가 드릴게요. 나는 솔직히 말해, 지금 짠을 할 뻔했네, 방금. 먹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술을 안 먹고 먹을 수 있냐고. 와,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아, 좋다. 아, 이거 찍어서 드시면 맛있어. 아, 유자 봉지에. 요거는 이제 지리 소스라고 하더라고. 아, 지리 소스. 네. 어쩐지 아까 회를 찍어 먹기 안 맞더라고. 말을 안 해주니까. 살이 무지하게 탱글탱글해 보네. 너 대가리 한번 빨아야 되겠는데? 박PD, 코니 하나 먹어볼란가? 계란같이 그냥 꼴딱 넘어가. 진짜 녹진하구만. 뭐야. 오늘 여기까지 멀리 온 보람이 있네. 여러분, 내가 이걸 친구들 안 주면은 나한테 화를 내볼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그 전날에 만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지금도 먹을 줄 안다고. 택배로 받아가지고 또 친구들이랑 한번 또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했네. 아, 고생했습니다. 덕분에 진짜 맛있게 잘 먹고 가고. 그리고 밀키트는 현명한 선택이네. 그것도 경기가 안 좋거든, 곽PD.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정말 좋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는 여수로 갑니다. 자, 이 황복을 친구들한테 먹여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혼자 먹으면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여럿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택배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왜 이 택배를 받으려고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밀키트도 그렇고 회포장들도 그렇고 1박 2일이 되면은 일반 회들은 맛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선호가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숙성회. 근데 이 녀석도 1박 2일이 지나가지고 제가 택배를 받은 거기 때문에 숙성회가 맞습니다. 근데 보고는 여러분들 두 가지 종류라고 보면 돼요. 바로 잡아서 먹으면 쫄깃쫄깃한 맛에 맛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면 풍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황복도 시켜 먹어볼 만한지, 그래서 직접 시켜본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그 명품. 예? 그건 차는 없잖아, 고깃집 메키로. 자, 여러분들 원래 테이핑이 다 돼 있던 건데, 이 회가 와가지고 저는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한다고 테이핑을 뜯었습니다. 근데 안에 뭐 내용물은 안 건드렸고, 이 회만 냉장고에 좀 넣었다가 뺀 거라. 자, 원래 세트는 이렇게 오는 게, 이렇게 옵니다. 냉발이 먹어가지고. 일단은 회는 다시 또 냉장고에 익혔습니다, 여러분들. 자, 무순, 미나리, 회 양념, 와사비랑 뭐 그렇게 왔고, 이 녀석은 황복 뼈입니다. 회 뜨고 남은 뼈. 이것도 기본적으로 동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수 넣고 이 야채 넣고 그냥 끓여 먹으면 바로 끝나는, 그렇게까지 준비되어 갖고 있네요. 황복은 저는 회보다 솔직히 말해서 탕이 더 맛있었어. 또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국물 좋아하잖아요. 회는 저 입장에서 너무너무 이제 회를 많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탕이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탕을 하나 시켰습니다. 이 녀석은 진짜 탕거리만 있는 것들. 그 대신 얘네들은 여러분들 또 뼈가 아니고 살이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육수. 민물 새우를 넣고 끓인 육수. 조리 방법까지 있으면 참 좋겠네. 자, 여러분들 일단은 회는 건들 게 없습니다. 이미 다 돼갖고 왔기 때문에 이 탕 한번 끓여볼게요. 하나에 한 개가 맞겠다. 물을 더 안 넣어도 되겠다. 자, 여러분들 일단 끓여가지고 야채를 좀 마지막에 넣을게요. 일단은 끓이겠습니다. 끓여가지고 간을 좀 보고. 자, 여러분들 야채 한번 넣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맞게끔 양념을 좀 하겠습니다. 자, 후추 좀 들어가고. 자, 여러분들 보고는 살이 깡깡해가지고 그 맛에 먹는 겁니다.
이걸 친구들한테 꼭 한번 먹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지금 너희들은 인사해야 되네 나한테. 눈물 나올라. 눈물 나올라. 해부터 안 해놔. 자 여러분 이거 아무래도 밀키트다 보니까 물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정에 있는 이 뭐시기냐 해동지나 야, 키친타올로 여러분 조금 닦아내면 됩니다. 일단 한 잔 먹어보자고. 나 한 잔 줄게. 좋았어. 아따. 자 여러분 이제 한 잔 해봅시다. 자 짠 짠. 어떻게 뭐가 된가? 그냥 우리 회 먹는 데끼리 먹으면 된가? 그래 네 편할 때는 먹어 그래. 나는 그냥 이렇게 막 담가갖고 먹는 게 낫더라고. 와 또 약기도 썰었다. 약기 썰어야 돼. 안 그럼 쪼개. 확실히 1박 2일 택배가 왔는데 보고니까 쪼개도 할 수 있는 거 다른 애면 다 물러져 버려. 그리고 이렇게 약기 썰면 다 퍼져보고. 네 보고는 독담에만 죽는 게 아니다. 너처럼 그렇게 두 잔씩 처먹다가 뒤지는 거야. 왜? 그래? 아 별로 없는데 네가 두 잔을 빨아보고 되겠냐고. 아니 잘 안 먹는 것 같아서. 아니 이제 시작을 이제 했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나리 해가지고. 아 진짜 쫄깃쫄깃하다 와. 항복 안 먹어봤잖아. 아무도 먹. 항복 귀한 항복인데 언제 뭐가 끊는가. 왜냐면 자격증 없는 사람은 쓸 수가 없으니까. 아니 자격증 없는 사람이 쓸 수는 있어. 판매가 안 되지. 판매를 하다 걸리면 난리 나 버려. 난 자네가 해서 패스한 줄 알았네. 내가 했어도 다 먹을 수 있네. 마하차한테 내 목숨을 맡길 수 있을까? 자격증 있어. 꽤 있어도. 아니 난 내가 살려고 아플까 생각도 했어 이거. 내가 썰어 먹어보려고. 그럼 자네들 막 먹는 거야? 꼬치랑 뭐, 마늘하고. 마늘은 없을 거다. 건강해야. 앞에 있잖아. 마늘이 어디냐? 아 편마늘이 있네. 나보다 여기 있어. 아 또 맛있다. 허천나게 맵네. 죽은 줄 알았다 난 먹네. 매워. 매워? 뭐가 매운가? 고치 뒤집으네. 겁나 맵다니까. 그래도 와. 회랑 먹을 때는 좀 매콤하게 돼야 돼. 니 먹었는가? 침이 질질 나오네. 춤이 이가한테 무슨 독이 있는 줄 안가? 테트리스. 맞아. 딩동댕. 테트로토톡신이라고. 그런 게 있어. 갑자기 와 이거 뭐 땀 나불라 한다. 에어컨 튼 강으로 튼 거 맞는가, 피디? 와. 마늘을 좀 넣어갖고 먹어봐야겠다. 고추는 매우니까 못해. 고추 도저히 못 먹겠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4인용이라 그러면 거짓말이고 2, 3인. 맞아 맞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는 하나씩 먹어볼 것 같아. 아 이거는 죽자가 달라지면 그만 먹어보지. 아니 회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조가니까 더 시켜라고. 1인당 하나 먹어보러 회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버거에는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야. 음미를 하는 거지. 그렇지 음미를 하면서 먹는 거지. 자네처럼 이 쫄복 몇 킬로 막 먹어보면 된단가? 자네 한 가지면 두 개씩 먹더만. 그게 노래미야? 그 식당은 좋겠지. 매출 많이 올라가니까. 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두 점씩 먹으면 독이 없어도 죽어. 친구한테 맞아갖고. 한 점에 소주 딱 한 잔. 그리고 나중에 탕 나오고 그 다음에 튀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복집이 끝나. 감사했지. 이거 브랜드 잘하려고 스티커 붙인다. 아, 참 잘했어요. 군대에서는 관심병사거든. 제가. 배달 음식 시키면 그 리뷰 부탁드립니다. 그거 아니야. 배달도 안 되면서 뭐 배달 아는 척 한가 누구 동네에서. 야, 햄버거 가게 아저씨가 그 댓글 달았더만. 응, 롯데리 아저씨가 다음에 오면 뭐 서비스 좀 준다고. 어차피 그 동네 산 먹는 사람 딱 정해져 있잖아. 야, 그래. 나 햄버거를 좋아하긴 좋아해, 근데. 아니, 이렇게 사장이 알 정도면 이건. 어그저께 햄버거. 그 뭐더라? 나 캡처해놓고 있는데, 그 무슨 과과 막,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 한번 한 거. 뭐, 딸기과 막 이거 얘기했는데. 웃긴 한 얘기 했던데, 막 지리탕, 매운탕과 막 이래갖고. 지포 디자인과.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해야 돼. 센스가 오재불잖아. 저 유수 수대 지포 디자인과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런 말을 어디서 나왔고. 그러니까 나 한참 무섭다 그거 보고. 아 고추 왜 먹었을까? 아 매워. 왜 또 맵냐? 매운 거 못 먹는가? 아따 이. 아니 이런 거 맵다고 먹어. 가세 그 때까는 거 맵도 안 해. 끝에 치마는 쪽이네요. 한 잔 먹세. 매운가? 아니 안 매워. 쇠가 아프네. 안 매워. 뭐 땀을 그리 흘린 거야. 고추 하나 먹었다고. 안 매워. 이미 뭐 코에서 뭐 안반수 터져붙는디. 즙이야 즙. 안반수 아니 즙이야 즙. 여가 이제 안반수고 여가 이제 고로세고 그러네. 갑자기 소리 땡겨 울구만. 여기 뭐 땀 질질 흘리네. 여까지 젖어붙어 여까지. 고추 안 맵다면서. 안 매워 안 매워. 하나 더 젖어붙어야겠다. 얼굴이 무광이 됐네. 미스트 뿌렸냐? 아 해봐. 가오로 먹어. 안 매워. 맛있네. 아니 야가 그러더라고. 지도 뜨거운 거 잘 못 느낀다고. 저번에 호감을 다 저번에 아주 완 뜨거운 말이야. 이러더라고 바로. 야, 내가 놀랬다니까. 너무 놀래갖고. 근데 이제 저 매운 걸로 또 기마이를 부리고 있어. 원래 또 촌동네 애들이 또 그런 거 있어. 계속 더 하면 이제 얼굴도 빨개지면서 이제 안 제쳤나면 돼. 물만 해.
이게 땀을 이러고 이제 분디? 아니 뭐 알레르기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고추 아주 쬐까는 거 앞에 부분만 살짝 넣어야겠어. 너무 맵다. 이제 대형 견맹 키우는 거 침 질질 나오고 생겼네. 옆에서 막 이러고 있네. 지금 맺혔어요. 이제 이걸로 클라이막스로 얘기 끝내보려고. 원래 시골에서는 이거 매운 거 좋아하잖아. 고기 먹을 때나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 이게 막 이제 콧물도 흘려고 이렇게. 안 맵단께. 안다고 안 매운지. 자네 지금 난리 나버네 지금. 그럼 천지연 폭포네 지금. 전방 폭포야. 옆에도 흘러보고 막 고려나라 옆으로 난리 나버네 지금. 고로세랑 안반수랑 다 터져 없어. 이것도 황복의 지리탕은 얼마나 맛있어? 황복 지리탕이 나 진짜 정말 맛있게 먹거든 작년에. 지금 끓이니까 더 맛있다고. 그래? 어, 그래지 내가 양념을 좀 했네. 아 역시. 응. 근데 이거를 이리 얇아도 샤브샤브 하잖아? 살이 안 깨진다. 보고살이 그렇게 안 깨진다니까 그래. 아, 그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밀키트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회는 밀키트로 받으면 안 돼. 뭔가? 아니 안 울어. 평생 안 올 걸 오늘 땀을 다 흘려봤다. 이 산맥이 있으니까 옆으로 그래. 계곡이 많이 있네. 코가 높은 게 막 계곡으로 질질 해보잖아. 팔자 주름 있는 대로. 그거 전망폭포요. 자, 여러분들 이제 탕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샤브샤브로 또 먹기로 하고 이 안에 이제 전적이 많이 들었네. 와, 역시. 이거 먹어보면 술 다 깨운다 봐야지. 와, 역시 국물이 세, 소잔주예요. 리셋. 자, 다시, 여러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와, 진짜. 우리 추노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만큼 많이 떠져. 아니 참먹은께 한복은 살도 봐. 와 보라 보라 따끔디. 아니 저쪽에 있잖아 또 저쪽도. 우와 살 뒤져보네. 아니 이게 생선에도 닭고기만 나온다니까. 봉지에 찍어 먹어. 입에 넣자마자 발골 대보네. 봐봐 여러분들 이게 샤브샤브를 해도 얘들 살이 안 깨져. 우와 진짜로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또 이 샤브샤브로 또 먹어도 이것도 또 개미가 있거든. 맛있어. 자나 먹는가? 봉지에도 맛있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다고 여기. 살 안 단가 또? 조금 짧았는데 그래. 던졌네. 진짜 이게 신기해. 살이 안 퍼져. 보고는 살이 안 퍼져. 그게 좋아. 법껍데기 한번 먹어볼까? 법껍데기. 이건 가시 없지. 가시 있어. 참복에 비해서는 없는 편이고 옛날 사람들은 이걸 모가지에 걸걸이 걸치고 내려가야 보고를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아. 우리 먼지 많이 먹고 삼겹살 먹듯이. 얘는 가시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래. 와 근데 이렇게 노랗다고? 감귤이다 감귤. 그래서 황복이야. 이 정도는 먹겠다. 근데 많이 없잖아. 항상 난 보호탕 먹으면서 이제 난 보호탕이 너무 깔끔한 것 같아. 탕 완전 좋지. 아, 너무 깔끔해. 야 진짜로 건더기 싹 뺀다. 내가 알기로는 황복이 제일 비쌀 거야. 그 때문에 이게 참기름 좀 넣어보소 이제. 참기름. 이게 진해. 방앗간에서 다 짜고 온 것이. 그냥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는가? 뭐 몰라네. 오죽 보고 오죽. 진짜. 아 맛있다. 고소하다. 아, 참기름 들어갔구나. 아 그 주관을 안 몰란가? 네 괜찮아요. 아 근데 죽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먹어야 되나? 네, 응. 근데 이게 진짜 찹쌀로 했으면 맛 없었을 것 같아. 아 찹쌀 안 돼. 봐봐 살있어야지 맛있어. 응. 와 다이어트를 하다가 쌀밥 들어가 볼게. 미쳐먹었다. 내일 아침에 4시간 할 거 8시간 해야 되겠네. 우리 운동하는데 쉬어. 잘 못 갔네. 나 혼자 치팅돼 이제 지금. 한 달에 2번 쉬는 데인데 2번 쉬는 날이 내일이네. 야 했어 쉬면 안 돼. 요즘에는 아 민원 내야 되겠네. 아니 하지 마. 한 번씩 쉬고 싶어. 이렇게 먹었으니 자 여러분들 오늘 황복 정말 잘 먹어봤습니다. 뭐 1년에 진짜 한 번이니까 최고의 보고 아니야. 1년에 한 번인데 여러분들 이걸 또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두 달 동안 뭐 잡아봐야 몇 마리나 잡겠어. 그제.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면은 황복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우와, 진짜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전라도 사투리 대차 밀고 다니는 그런 대차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대차까지도 아니에요. 대차 나까지입니다. 누구는 그냥? 아니 대차도 대차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 대차나해. 그냥 조금 놀랬을 때 대차해. 근데 많이 놀랬어. 와 저 대차나해. 이게 그 느낌 아니야? 그런 게 막 이런 느낌 아니야? 말한 게 맞다 말. 대충 맞다 말이야. 뭔가 좀 비슷한 거 뭘 혹시 알았다든가 뭔가의 추임새인데 이걸 정확하게 말하기가 너무 어렵네. 그 지금 야도 거시기인가? 그과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다 알아먹잖아. 거시기는 나는 한 번도 여기서 안 했어. 원래 전라도가 제일 먼저 거시기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뜻을 모릅니다. 전라도에 있는 사람조차도 뜻을 모르는 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수는 사투리를 많이 안 써. 진짜 그렇게 쓰는 편은 아니야. 그러지. 너처럼 많이 쓰지를 못해. 우구로 아래로 막 이렇게는 못한다고. 근데 내가 유튜브를 하니까 좀 많이 쓰는 것 뿐이지. 여러분 실제로 요수는 사투리를 많이 안 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